다니시면서 공연 활동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프리뮤 분들의 곡도 부르지만 또 이렇게 좀 커버 곡도 네. 많이 부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연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씨의 롤 모델이 아리아나 그란데. 네네네. 네, 네, 네. 알아? 아리아나 그란데 모르세요? 그냥 뭐 이렇게 혐오스러워. 무슨 노래? 8090 이 노래. 뉴스 펀치기 뽀뽀 터보 이런 듀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닮고 싶으신가요? 제가 일단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 톤을 가지셨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또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든 면에서 나리 씨는 CL, 이윤미 씨, 윤순이 씨 그냥 저는 자기 색깔이 조금 강하신 분들 되게 좀 멋있는 것 같고 저는 공연에서 되게 빛나는 가수가 되고 싶거든요. 뭐 아리아나 그란데는 제가 몰랐지만은 인순이, 이은미 씨, 시혜 씨는 잘하잖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 가수의 그런 개성 같은 거가 나니 씨에게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시혜 씨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소리나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웃기네요. 주변 분들 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건가 봐요. 아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아 제가 그랬어요? 아, 죄송해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린 사람이에요. 땀이 나요. 근데 라니 씨가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반전 매력으로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도 많거든요. 가끔 이제 라니 씨 집에 놀러 가면은 요리를 해주는 게 장난 아니에요. 아 정말요? 닭볶음탕부터 새겨 뭐 제육 요리 진짜 잘해요. 식당 매력적인 캐릭터. 네. 새로 친분을 쌓고 약간 이게 쉽지 않다고 치면 제 사람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생기고 네, 다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아직 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아직 선이 있어요. 아직 선이 있어요. 한지 씨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반전 매력이 있다 이런 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은 좀 여성스럽고 예 왠지 하지 씨가 좀 눈물이 많을 것 같고 완전 정난데 정말 눈물이 없고 네. 감정이 많이 없어가지고 감정이 많이 없어요. 감정이 많이 없으세요? 아 그건 아닌데 최근에 울었던 게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신가요? 그냥 그런 경우는 있었나요? 그런 경우조차도 울긴 울 수는 있어요. 기술 같은 거. 아니 울 수는 잘 안 울다고 그런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정말 많이 이렇게 챙기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는 한 1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아니 정우 씨랑도 이렇게 지내다가도 만약에 끝나면은 그냥 아예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예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면 나니 씨의 개인기가 되게 특이한 게 뼈 보이는 뭔가요? 손이랑 발이 뼈가 잘 보여요. 손하고 발 사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남들보다 좀 이렇게 많이 튀어 나와요 이렇게. 저 여기 아니 근데 원래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딱 되게 잘하실 것 같다라는 게 신지 모창. 그렇게 신지 모창을 한번 짧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쨍하고 있던 날 돌아온단다. 무슨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 마이크가 안 좋은 건가?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실 때는 주로 어떤 거를 하면서?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전 책을 진짜 책 보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지하철에서 들고 다니면서 소심하면 읽는데 제발 이렇게 읽는 책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그러시는데 대부분 책 읽는 사람들이 인증샷 잘 안 보내잖아요. 뭔지 알겠다. 인증샷을 보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좀 찍으면서 막 하루키의 감정이 나는 그리고 젖었다 내가 책갈피라고 이렇게 꽂아놨는데 음식 좀 그 있잖아 그 메뉴판 그 주문 그게 꽂혀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너 솔직히 말해 이것 때문에 이거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랬는데 자기는 책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분이서 얼마 전에 또 베트남을 이렇게 또 한번 갔다 오셨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목적은 공연이긴 했는데 네. 간 김에 조금 놀자 해가지고 되게 너무 잘 노시던데 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여행을 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벤탄시장이라는 시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라니 씨가 캐리어를 샀어야 되는데 이제 반을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걸 또 해냈어요. 깎았는데 갑자기 나오면서 상처나 해달라 할 걸. 맞아.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캐리어를 거의 반 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비싸. 그것도 비싸. 아니야, 더 깎았어요. 난 좀 아쉬워. 하티가 창피할 것 같아서 그것만 했어. 근데 하티랑은 근데 진짜 같이 자면 안 돼요. 왜요? 이상하게 저랑만 잤다면 귀신을 봐요. 귀신을 본다고요? 네. 귀신이라기보다 네, 약간 가위 눌리고 항상 저랑 잘 때만 그런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저 잘 안 그러거든요. 나한테 악박감 받나?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아요. 근데 더 여린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예전에 중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랑 같은 방을 썼단 말이에요. 이 친구랑 썼는데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소름 끼쳤던 게 제가 꿈에서 얘를 만나서 야 이거 꿈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꿈이야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아 평소에는 반말 안 쓰시나요? 네 평소에는 안 써요. 아~ 네, 한 살인데 또 그렇게 끝까지 존댓말을 잘 쓰더라고요. 끝까지 말 걸어 가지 마라. 끝까지 하네. 10년 이상 차이 났을 때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지금 꿈에서 깰 테니까 여기 앞에 무슨 이자카야 같은 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판 얘기해봐. 그래서 눈을 떴는데 얘가 그 간판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순간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예측을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죠?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뺀 거예요 지금. 지금 생각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옛쪽을 봐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놓고 이렇게 잠도 못 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계속 뭐라고 주물주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누워있다가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옆방에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비슷한 내용에 가위 눌리고 꿈을 꾼 거예요. 그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얘가 저랑만 자면은 가위 눌리고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침대가 있으면 제 자리가 이상한가 보다 해서 이제 다음날 이제 라니씨한테 바꿔 잘 생각 없냐고 하니까 단호하게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꿈에 라니씨가 나오면 꼭 다른 여자 한 명이 같이 나오거든요.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게 진짜 제일 무서워. 그 여자 누구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똑같은 여자가 라니씨 나올 때 같이 나와요. 셋이 있어요. 저 항상 꿈에서. 긴 머리인가? 네. 긴 머리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있어요. 좀 약간 작아요. 작아. 키 큰 여자 좋아하세요? 지하철을 켰어. 선물라도 받아야 되나? 여자를 아니 못 만나셨다고. 한 명도 못 만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프리뮤 분들의 그런 활동 계획.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뭐 사랑 이야기든 사는 이야기든 같이 느끼고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음악들로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알려지고 우리 노래나 우리 퍼포먼스들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티 씨. 네, 좀 더 발전하고 열심히 하는 프리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또 여기 피아포차 차례가 찍어서 예 블리티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또 기회가 있으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콘 하시네요. 제일 진짜. 중요한 멘트가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좀 나와주세요 이제. What's your definition of it? How do you make it feel? Or tell me what you say that truly makes it real. Kings and queens, philosophers have tried so hard to find. Tell me what it means to you, dear. Never mind. Love is kind when the world is cold. Love stays strong when the fight gets old. Love is a shoulder to lean on. Love is you. Love's like the water when the rain runs dry. Cause my thirst keep me alive. Just need one ship, baby. Love i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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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할게요.